사드 배틀. 동국대학교 출신 코 3차 대전과 군산대학교 출신 유신과의 배틀 특집으로 새벽 방송 이어집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 이제 시작 오프닝 자. 나갑니다. 자, 아직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니야. 네. 아니, 제가 시작하자면서요. 사드 배틀. 곧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 전쟁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동국대 출신 코 3차 대전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특집. 자, 얘기하겠습니다. 예, 유신님. 네, 얘기하세요. 이번에도 겁쟁이처럼 이렇게 피하지 마시시고 논리로 그렇게 저한테 밀리셔갖고 그 막 끊지 마시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 사드 배치라는 거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좌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드를 이용해갖고 우리나라를 더 지켜야 됩니다. 미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더 지켜갖고 국력을 강화해야 돼요. 아, 그러니 근데 그 우리가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무기잖아요, 사드가. 네? 아이고야. 히릿. 자, 이비비님, 이비비님 쿠키 100개 대선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감사합니다. 5월달이 대선이잖아요. 예. 이재명. 둘 중에 한 명은 됩니다. 예? 둘 중에 한 명은 돼갖고 작전사령권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방장관과 그분들을 통해서. 그래갖고 준비단계를 천천히 거쳐야 돼요. 아, 그분들은 사드 반대하는데요? 누가요? 문재인, 이재명은 사드 반대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재명이 사드를 반대해도 국방장관이나 그런 분들이 더 밀어붙여갖고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아니, 국방장관 거죠. 따위가 대통령을 네. 어떻게 이겨요? 명령권자가 대통령인데. 아니, 이미 전... 아니, 전 대통령이 이미 사드 배치를 결정했는데 문재인, 이재명이 반대한다고 그게 쉽게 됩니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임시 설치거든요. 레이더가 보니까 사드의 핵심은 레이더입니다. 미사일은 그냥 빼면 돼요. 그래요. 근데 그런 중요한 무기가 우리나라에는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일본 보세요. 이지스함이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예? 이지스함에 달려있는 그 레이더가 사드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 그게 몇 대는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거. 자. 그냥 육군만 1년 8개월 돌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미국이 사드 부대를 설치해가지고 그 정보를 습득해요. 그 정보를 네. 일본에 줄까요? 한국에 줄까요?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군이 한국에 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얻는 정보를 일본이 제일 먼저 받아봅니다. 미국이 먼저 검토하고 일본이 받아요.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첩보에 대해서 미군에서 나온 정보가 일본에서 먼저 발표되고 우리가 받아 쓰고 있어요. 지금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미국이 자기 미군에서 그 위성 그 군사 위성이나 레이더로 얻는 정보를 한국에 다 안 줘요. 당연하죠 그거는. 뭐가 당연해 우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보를 안 준다니까 우리한테 사드 정보를. 아니 우리나라에 배치하고 우리 군이 배치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먼저 정보를 안 준다고요 거죠. 미국이. 사드 레이더 정보를 자기들이 그 설치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대만이나 다른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지들이 갖고 일부는 일본만 주고 우리나라한테는 안 알려준다고 사드 정보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배치된 사드 안에 미군이 다 그 조작한다? 조작하는 게 안 준다고요. 이 말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탄저균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탄저균이나 패스트균을 예. 냉동 상태로 민간인 택배로 보내가지고 허술한 연구소에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에 통보도 없이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밝혀지니까 쌩까라 앞으로는 알려줄게 정부에 이러고 넘어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거는 이미 정부가 알았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정원이 호구예요? 그거는 이미 알았어요. 알았으면 예? 더 문제죠. 탄저균을 민간인 택배로 그러니까 냉동 상태로. 문제죠.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은 문제 잘못이 없다? 거예요. 미국은 잘못이 미국이 없다? 미국이 잘못이 있죠. 근데 정부는 이미 그걸 알았고 사드 배치가 돼도 우리 군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정보 습득은 우리가 먼저 돼요. 봐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멍청한 생각을. 아니 사드에서 그 레이더나 미사일을 아니, 하는 건 미군이지 우리나라 군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호구야. 시다발이야. 그 땅 주고 땅 주고 그 관리 땅 물려주고 시설 다 지어주고 저기 생각해보세요.
미국은 레이더 기지 미국 거예요. 우리 땅에서 1원 한 푼 안 드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필립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자 필리핀이나 아까 말했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 땅에다가 하는데도 미국이 다 돈 주고 사야 되고요. 자기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정부와 의회에 원래 이게 사드는 허락 왜냐하면 국가 재산이잖아요. 자 나중에 이것도 특검하는데 특검 분명히 할 겁니다. 뭐냐면 롯데 부지 골프장 부지를 교환하면서 국가 소유지를 줬어요. 롯데한테 그러면 무상으로 미국 그 국가 재산을 롯데한테 교환을 하면서 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이 정권 끝날 때 이게 실패 왜냐면 이게 MD 이름 바꾼 거니까 분명히 이게 실패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강행해서 임시로 미사일 몇 대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 레이더 기지랑 질려면은 몇 년 걸린다고요. 다 완벽하게 하려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음 정권에서 이거 허락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 재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안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 운영비를 한국이 다 대야 돼요. 막대한 운영비를. 그러면 걔네들 미국은 뭐냐면 공짜로 땅 얻었죠? 시설 다 지어주죠? 욕먹으면서 자기 무역 개적자 하면서 지금 중국 적자 보면 이득 보는 게 누군 줄 알아요? 미국하고 일본 이득 봐요. 우리가 중국에서 뭐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중국에서 불매운동이나 관광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어요? 찍소리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만 당하고 있어요. 애꿎은 만만한다고. 걔네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죠. 왜? 중국 자 들어보세요. 중국 관광객이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으로 간단 말이죠. 다른 나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공해 주면은 그걸 여기 이용해서 우리나라 국력을 키울 수 있는 이용할 게 없다니까. 사드는 미국 거예요. 미군이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1급 비밀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도 못 가요. 우리나라 한국군이 할 건 뭐냐면 철조망 지켜주고요. 철조망 지켜주고 채소나 무슨 부식 그 배달만 해주는 거예요. 땅에 뭐 이렇게 똥 치워주고. 대만은 지금 중국하고 외교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저기요. 예? 대만이 왜 중국하고 외교를 안 합니까? 다 오가고 다 해요. 안 하잖아요. 다 외교해요. 왜 안 해요? 거기도 주고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올 사람들은 다 하고 해요. 그다음에 대만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데. 외교한다. 왜 비공식적으로 다 한다니까? 아니 현재는 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대만이 UN에 지금 정식 가입국이 못 됐기 때문에 문제지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대만을 나중에 통일되더라도 남북한이 가입했던 것처럼 대만도 가입해야 되는데. 나 중국하고 대만도 처음에는 외교를 안 했어요. 근데 유신님이 지금 한다고 하니까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지금도 하죠. 서로의 외교는 서로의 이익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잠깐 경제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게 경제제재를 한다는 게 아니죠. 잠깐 자, 이게 이러니까 모자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드배치를 안 한다? 여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이제 경제 발전도가 뭐 예상도가 3, 4%였는데 거기서 1%가 빠진대요. 지금 중국 제재 때문에. 지금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악영향이에요. 자, 한 해, 잠깐 빠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여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3%, 4% 지금 저성장인데, 거기서 1%가 빠지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기반이 무너지는데? 지금 중국, 그 요우컷을 빠진다고 해가지고, 관광이 빠진다고 해서 지금 경제 관광 사업이 거의 지금 3, 40%가 빠지고 있는데, 그 기반이 자 여보세요. 장난이에요. 그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옛날에 전쟁했죠. 일본하고 옛날에 사이 안 좋았죠. 근데 외교하잖아요. 예? 외교하잖아요. 자 여보세요. 자 예를 들어 자 들어보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 들어보세요. 저는 단절되는 건 없어요. 저는 이익되는 부분이 생기면은 외교를 다시 시작. 자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저희 그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것만 믿고 있었던 한류만 믿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관광업이나 영향을 받는 사업이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제재하다가 나중에 풀리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식당이나 여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도산한다고요. 그러면
다시 아니, 처음부터 그거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사드배치를 통해서 그것도 기반이 남아 있어야 기반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재개가 돼서도 다 돌아가는 거지. 그 유통업이 그 뭐야 그런 그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했던 관광업이나 판매업이나 쇼핑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다 도산해가지고 붕괴된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볼까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 지금 폐쇄해가지고 투자했던 사람 다 완전히 지금 길거리 날아앉았어요. 그래서 간다는 게 지금 뭐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로 가라고 정부에서는. 근데 그 기계 다 낡고 그 기계 다 부식돼 버리고 다 이제 망가졌는데 아 그럼 우리가 개성공단 다시 하면 된다. 1% 하산되는 것보다 지금 사드 배치가 저는 더 이득을 본다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드 배치를 통해서 긍정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자 들어보세요. 자 무조건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보세요. 자 우리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이득이 된다는. 자 여보세요. 거예요. 우리 저기 네. 둥시렁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네. 그냥 다이렉트로 이제 질문 답변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본인이 사드를 설치하면 우리나라한테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반론을 뭐라고 했냐면 사드는 MD로 그 9.1 이후에 미국의 그 본토 방어 전략이다. 그래서 그거 다 반대했다. 아무리 동맹들도 다 반대했다. 지금 설치되는 곳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괌, 미국의 괌. 근데 괌 자기 본토인데도 괌 주민들이 대거 지금 반발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 극심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데 설치 지역마다 성주도 마찬가지고 왜 주민들이 반대할까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거 그거 혹시 그 뉴스로 보면서 듣지 않았어요? 네, 괌도 그렇고 일본 그 지역에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괌이나 일본 지역 거기 사드 주변에도 사람이 산다고 사람이랑 그 동물들이 산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아니에요 잘못 알아셨고요. 괌은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동물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소리나 막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심지어 미국이 엄청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미국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질문 질의 응답을 하고 했잖아요. 아저씨 사드 아저씨 자 질의 응답으로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말 안 끝나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괌 지역에 그런 동식물에 악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괌 그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미국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땅도 자기 돈으로 사고 엄청난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사드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괌 지역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나 지원을 주고 미군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는데 왜 철수하고 반대하라고 합니까? 왜 그런 겁니까? 자, 그거는 유신님이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괌 주변에 사드 주변에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군 분이 거기는 근무하기 좋은 곳이라고 제가 인터뷰도 제가 봤고요. 사람 안 살아 있고 떨어져 있어요. 지역에서 떨어져 있다고 나왔어요. 거기 근무하기가 좋은 곳이라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더 유신님이 선동당하신 아니요 레이더 기지의 전자기파 때문에 여보세요 레이더 기지의 그 전자기파가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기술을 지금 정보를 어디서 가짜 뉴스로 뭐 노컷일베에서 배웠나? 그렇게 따지면 그 레이더 기지가 얼마나 많은 전자기파를 발생하는데 거기 주변에 사람이 살아요. 동물은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따지면 원자력 발전소 그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못 산다고요. 원래 못 살아요. 살면 안 돼 원자력 발전소 원래. 살잖아요 지금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잘못된 거예요. 예? 잘못된 거 원래는 자 제가 그 반발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이익을 얻기 위해선 불이익도 얻기 마련이에요. 자 여보세요. 자 이익만 얻을 수는 없어요. 들어보세요. 예? 원자력 발전소는요 원래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몇 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피로라든가 그 다음에 너무나 가까운 데서 사람들이 살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그렇죠. 사드도 그런 배치를 마련해갖고 성주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사람은 돈이 문다네. 자 세월호 300명 넘게 정말 어이없는 죽음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그 알바 댓글 알바들 뭐라는 줄 알아요? 정부나? 그 보상금 받으면 된다. 몇억 받는다. 이걸로 기사 쓰고도 보도했어요. 그런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아 성주 사람들 보상 엄청나게 해줄 거니까 됐다?
그 사람들은 평생 살 터전이야 거기가. 아니 제가 그렇게 말할 수. 그 사람들이 참외 기르고 농 뭐야 뭐 이렇게 축산하고 하면서 하는 건데 아 당신들 떠나 돈만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저기요 지금 동정론을 이용해갖고 저를 지금 계속 공격하시는데 어차피 저 유신님이나 저도 다 피해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뭐 무슨 그런 것들에서 다 피해를 보고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넓게 보자면은 사드 배치가 사드 배치로 인해갖고 우리나라 국력을 키우고 아 그러니까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통일을 해갖고 자 질문하고 하면 자 여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사드가 네. 우리 발전과 국력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요. 미국이 다 정보 가져가고 우리는 돈만 다 대고 미국이 정보 우리 주지도 않는데 일본만 일부 주고 자. 미국이 정보를 안 준다는 거는 유신님만의 그 아니에요. 실제 팩트입니다. 지금 사드에 근무하는 거는 한국군이고요. 자. 한국군은 역시 위에서 보고를 미군한테 바로 하지 않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당연히 한국군한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상관한테 한국군의 하죠. 정보는 우선적으로 미국에 다 전달이 됩니다. 자,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예가 있습니다. 예전에 북한에서요. 핵실험인가 그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미국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알고 핵실험 그 징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한테 알려주고 일본한테만 알려줬습니다. 실제로 그 기사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을 자꾸 저기 찬양하시는데 미국은 야, 그거는 미군이 미국에 대한 안 좋은 아니에요. 실제로 사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핵실험 아니, 우리나라, 예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안 알려주고 일본에만 알려줬어요. 일본에 줬으면 당연히 정보가 누출됐죠. 그거를 왜 일본에 줬습니까? 뭔 소리예요? 네. 일본에 먼저 주고 일본에서 기사화가 됐다고요. 아니 정보를 자기만 가지고 있으려면 미국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일본에게 건네줬어요. 예?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당연히 한국한테도 줬죠. 자 여보세요. 그건 정부 확인이 된 자료예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미국이 며칠 전에 알고 있었고 일본에만 알려줘가지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저기 예. 뭐야 국회에 가지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저기 한국 정보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예?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사로만 확인되는 정보가 다가 아니라고요. 아니 국회에서 북한에,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 핵실험하는 국회 상임위에 자 여보세요. 국회 상임위에서 그 담당자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요. 누가 모르고 있다. 국방부 했는데. 담당자가요.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저기요. 국방부 장관보다는 애슐리님 그 어서 오세요. 정보부에서 제일 높으신 분. 그분이 더 잘 알지. 어? 저요. 국회 나오는 사람 여보세요. 장관은 전쟁이나 전투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정보부하고 따로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예? 정말 충격적인 사람인데 여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인공위성에서 핵실험을 하는 거 봤어요 북한에. 여보세요 대북 정보에 미국, 있어서 자 여보세요. 장관한테 전달해. 대북 아니, 여보세요 대북 군사. CIA한테 전달해. 여보세요 대북 군사 정보에 네? 대해서 제일 위에 있는 게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권에 대해서 위에 있는 거는 정보부지. 아니요 국정원도 아니에요 국정원도 자 여보세요 국정원도 북한 정보나 북한 간첩 정보 대공하긴 하는데요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여보세요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이나 이런 거는 국방부가 기무사나 국방부 정보기관에서 하는 게 먼저죠 국방부죠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신님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보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통해서 더 정보를 습득하는 게 더 빨라야 그 정보를 거죠. 우리가 유신님은 자꾸 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얻는 사드 그 정보가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만약에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 사드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우리나라 군인이 반이 참여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전 찬성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접근권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나라는요. 그 사드 그리고요. 레이더에 접근조차 못할 겁니다 아마. 사드 레이더 기지에 접근조차 못하고 미사일 운영에 접근조차 못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식당 부식이나 되거나 개똥 치우거나 그 주변 경계 근무서거나 그 밑에 철조망이요. 그거 역할하지
거기에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거 찬성하는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땅만 제공했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국방장관이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못 들어가요. 아 누가 그럽니까 그걸? 아 기사로 확인된 부분입니까 그게? 당연해요. 그게 들어간다는 거 사드 조건에 들어갔다고 보도되는 거 봤어요? 대통령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레이더 기지가 설치되고 확정되면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데 왜 관여를 못합니까? 못 들어가요. 미국 땅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군사 기관인데 지금 우리 자 우리 자 우리나라의 미국 대사관 공간을 포함해서 미국 군사 주둔 지역 소파 규정이나 여러 가지 그 조약에 따라서 그 지역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군의 허락 없이는. 아 그러면 미군이 관리한다고요 거기가? 거기는 미국 땅이에요 그냥. 거기가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땅은 소파나 군사 협정에 따라서 미국 땅이에요. 자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무장 지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군하고 미군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미군만 근무를 쓴다는 게 그게 일단 너무 지금 저를 밀어붙이시려고 지금 자 달팽이님 참고 행정협약이지 영토 뭐 조약이나 뭘 할 때는 우리나라군이나 미군이 같이 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 얼마 한 몇 년 전에 그 누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군 앞에서 뭐 이렇게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군들이 나와가지고 사고를 쳐가지고 시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미군이 우리나라 정부의 허락 없이 체포해가지고 미군 부대로 끌고 갔어요. 자기들이 신문한다고. 예. 규정 위반이거든요. 내국인이기 네. 때문에. 근데 못 들어갔어요. 네. 아 우리나라고요? 예. 그 미군 아니 미군 부대로 끌고 갔는데 일반 시민을 뭐 네. 아무런 권한도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사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아무런 걸 못했어요. 나중에 자기들 조사하고 내보내니까 그때서야 됐었는데 그 불법 행동을 했던 미군 그 헌병대인가요? 헌병이들 걔네들 아무런 처벌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예? 지혜법권 달팽이님 쿠키 두 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땅 지혜법권 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 집회를 한 거는 밖에서 했죠. 미군 앞에서 그 정문 앞에서. 아 그게 확실한 정보입니까? 예 검색해보세요. 내가 정확한 이름이나 이런 거 기억을 못해도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신님. 애호한님 네? 팝콘 다섯 개. 기승전 우리나라는 힘이 없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으니. 사드가 무슨 이득인가.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사드 설치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빌드 기면서라도 사드를 받아갖고 달팽이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미국이 세계 군사력 1위 국가인데 그런 국가의 군사력 지원을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해서 좋은 점이 뭡니까? 자, 저는 약간 일본을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보세요. 7일까지. 메이지 유신 때, 아, 들어보세요. 메이지 유신 때, 미국의 그 지원을 받아갖고 열심히 컸잖아요. 엄청 컸죠. 자, 여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까지 공격을 합니다. 저기 여보세요. 네. 저 메이지 유신을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메이지 유신 저기 저 그게 배경이 됐던 영화가 그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라스트 사무라이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일본은 수치를 당했어요. 거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한테 당한 거에 거의 버금가거나 몇 배로 당했어요. 거기는 완전 미개인 취급해가지고 그 미군들이 가가지고 그 저 왕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시나 본데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면 더 익숙한데요. 아. 거기서 그게 무슨 미국을 본받아가지고 미국을 본받아가지고 거의 몰살당하고 사무라이들 몰살당하고 칼 들고 와따나베 끝까지 미국을 우리나라, 죽이자 그러면서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그냥 반자이 외치고 가다가 개죽음 당한 건데 일본도 그런 고통을 그걸, 당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본인은 그 신문물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다면서 달팽이님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그 신문물을 받아가지고 좋았다면서요. 지금 좋았다면서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아니 메이지 유신으로 자위대만 갖고 있지. 아니 여보세요. 자 이지스함 누구한테 지원받았습니까? 저기 저 아, 미국한테 지원받았어요. 코 3차 대전님 아까 네. 본인이 메이지 유신 좋아가지고 일본이 그때 미국한테 신물물을 받아가지고 발전을 한 거다 그렇게 했었는데 아, 맞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사륙당했다니까 맞잖아요. 사무라이들이 와타나베 네. 스고이 칼 들고 끝까지 저항하자고 개죽음 사무라이 셀 수도 없이 다 매장당했는데 그리고,
저기요, 지역적인 부분을 말하지 마시고 지역적인 일단 구체적인 부분으로 아니 역사적인 팩트인데 그런, 저기요, 교과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교과서에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일단 그 역사적인 사실은 네이버나 검색하시면 아니, 나와요. 라스사물. 아 저기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역적인 부분만 따지면은 모든 역사가 잘못된 거죠. 자, 달팽이님 쿠키 한 개 감사드립니다. 아니 본인이 그거를 저는 그랬습니다. 거고, 자, 일 들어보세요. 일본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들어보세요. 일본이 일단 들어보세요. 아, 제가 네. 얘기하고요. 일본이 조선이나 그 조선을 두 번이나 침략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침략한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네. 그 한국 사람들이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에 그 돈 준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살육한 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죠. 뭘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에 메이지 유신으로 미국의 지원을 받아갖고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메이지 유신은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일단. 포장된 거라니까 역사가 다른 건 백지잖아요. 아니 사륙을 했다는데 자꾸 메이지 시대 뭘 봐.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일본이 자가 발전을 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자, 본인이 주장하는 거는 일제 시대 때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아, 잠깐만. 이거 한 마디만 하고요. 미국의 신문 자, 이거 약간 이거 한 마디만 할게요. 자. 발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한테 대 여보세요.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한 마디만 할게요. 예? 자, 뭐냐면 본인의 주장대로 메이지 유신을 포장하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저기 뭐야 뉴라이트 역사 왜곡하는 그 친일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공장 짓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신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발전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개소리하고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거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뺏어가고 자기 군수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지은 거고 미국도 야, 마찬가지로 인권운동화, 미국도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모든 발전이나 역사적 그 사건들의 발전은 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유신님도 잘 아실 그 거예요. 그 발전을 침략이나 네. 침탈로 그 입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와서 같이 협력하고 어? 서로 개발하고 이게 말 협력이지. 자, 아니 침략 와가지고 사람 아니, 죽이고 네. 겁탈하고 뺏고 다 자원 뺏고 다 해가지고 인력 동원해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아니, 침탈해가는 게 지역적인 부분을 보시지 마시고 자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영국의 산업혁명이 없어졌어야 되죠. 예? 아니 몇 시간 20시간 넘게 일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노예처럼 부르고 달팽이님 쿠키 하나 감사합니다. 그, 여보세요.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자, 또 그 유럽의 산업혁명을 또 잘못 알고 계신 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역적인 부분으로 들어보세요. 것처럼 착한 뭐 영국의 자 들어보세요. 영국 얘기를 하시면은 자 여보세요. 못 하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기술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간의 수공업이나 이렇게 하다가 기계나 이런 것들, 뭐 증기나 이런 것들로 혁명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거지. 무슨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영국을 누가 침략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지어줘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말한 게 그 논리라는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을 세세적으로 뭐 누구 뭐 흑인들이 자 도배는 뭐 하지 마세요. 이랬다, 뭐 어떻게 이랬다. 어 화장실도 못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악포장하시면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사건도 지금 여보세요. 할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이 조선을 미국이 일본을 침략해서 그 침탈하기 위해서 시설을 짓고 도로를 내고 철도를 낸 게 그 네. 발전을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국의 산업혁명은 영국의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기계적인 혁명이 나가지고 뭐 물론 이제 식민지에서 많은 자원이 오기도 하겠지만 그런 혁명이기 때문에 그건 얘가 잘못된 거고요. 자 일단 인권 뭐 인권가처럼 그렇게 뭐 선악을 따지지 마시고 일단 사건적인 부분으로 일단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일본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죠. 누구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한테 대들 정도로 예 그렇게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점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역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식민지가 되자는 거잖아요. 미국의 식민지가 되자는 게 아니라 아, 미국의 식민지론이었구나. 미국 식민지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발전을 차라리 그럼 미국의
그냥 주가 하나가 되면은 국방력이랑 엄청 세지는 거 아니, 아니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 세계 경제 1위 되네.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얘기하면 무작정 미국 말 다 들어주고 미국 편 들어가지고 말하시는 게 미국의 주가 되면 경제 세계 1위고 군사력 세계 1위 하니까 본인 같은 사람 친미파들 때문에 나라가 저는 그래요. 친일도 나쁘고 친중 친너도 나쁘지만 친미도 나쁜 거예요. 무작정적인 친미는. 친미도 아니고 친일도 아니고 저는 아니 애국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네. 생각해 보니까 미국 식민지론이네. 미국이 아니 애국이라고요. 저는 후가 아 친미는 대안. 애국이다. 예? 친미는 애국이다. 제 후가 대안이라고요. 대안. 예? 응? 제 후가 대안이라고요. 저는 애국만 생각하고 애국적으로만 생각하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구 편 들 겁니까? 당연히 한국이죠. 어, 끝났네. 싸설치 하면 안 되겠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유신님이 반박하시는 게 지금 최고 사령부가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사드 배치를 해도 우리나라 게 아니라 미국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죠. 미국한테, 팩트죠. 미국한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사드 배치를 먼저 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바꿔 나갈 것들이지.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 자 본인 친한 친구가 있어요. 달팽이니 쿠키 하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집도 잘 살고 힘도 세요. 싸움도 잘해. 근데 그 친구가 예? 어느 날 와가지고 야 너 나랑 친하지? 내 말 잘 듣지? 네 방에다가 CCTV 하나 설치하자. 그러면 본인 방에다가 CCTV 설치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자 얘가 맞지 않습니다. CCTV는 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치해 준 사드라는 것은 국력에 네? 국력에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본인 집에 와서 네. 그 힘세고 싸움 잘하고 잘 사는 친구가 야 너랑 네. 친구니까 너 뭐 하는지 봐야 되겠어. CCTV 하나 설치해라. 아니 CCTV 그러니까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아니 할 거냐고 안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얘가 맞지 않. 아 얘가 맞든 안 맞든 그냥 질문한 거니까요.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 얘를 아 잠깐만요 질문에만 답변해 봐. 그럼 내가 해답을 드릴게요. 자 본인하고 친한데 힘도 세고 집도 잘 살고 막 자기가 상대가 안 돼. 제가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이 원하면 다 들어줬어. 다 들어줬는데 아니, 어느 날 야 네가 나 없을 때 네가 나 없을 때 욕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이면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아니 CCTV요. 아니 왜 CCTV를 들이대세요? CCTV가 도움이 됩니까? 아니 제가 도움이 되고 하는 가치 판단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힘세고 항상 얘기하면 본인들이 따라갔는데 아니 예를 들라면 대등하게 들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드 생각하지 마시고 설명은 내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자꾸 논제에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건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뭐냐면 질문에만 충실하자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친한데 예. 그 사람이 돈도 많고 싸움도 예.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 하자는 대로 영화 보자면 영화 보고 농구 하자면 예. 농구하고 따라갔어 계속. 근데 예. 그 친구가 예. 야 너 나 없을 때 욕할 수도 있으니까 내 앞에서만 잘하고 예. 네 예. 있는 방에다가 CCTV를 설치하겠다. 그럼 본인은 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 미군의 레이더 기지는 북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보고요. 러시아도 보고. 중국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한국 그 레이더를 설치를 하면 수도권에서나 포당에서 모든 민간인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자 그리고 얘 들어보세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근데 그 정보를 한국에는 안 줍니다. 사드 혼자서 한국에는 안 주고요. 자, 들어보세요. 얘기 들었잖아요. 사드 혼자서만 생각하죠. 자,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레이더가, 미국의 그 레이더가 성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땅 전체,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일부, 러시아, 대만, 그 지역의 정보를 미국이 독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안 줘요. 일본은 일부를 줍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사드 찬성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사드 운영에 한국군을 반을 참석시켜라.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자. 그럼 난 찬성이에요. 아, 그거는 당연히 이후에 일어날 것들이에요. 안 일어나요. 이게 가정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거는. 가정하는 게 아니라
사드 관련된 공개된 정보를 보세요. 사드 레이더나 미사일 운영에 한국군은 없습니다. 저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작전 사령부가 미군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우리가 주도권을 찾을 그런 노력들을 할 거고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을 위해서 들어보세요. 자, 저기 저 코3차 대장님, 제가 이거 한 질문 하나로 아니, 들어보세요. 질문 아니, 하나로 들어보세요. 끝내버리겠습니다. 아, 들어보세요. 제 말을 다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제 말을 다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2분 드리고 그러면 제 말 할 때 끊으면 안 돼요? 아니, 제 말 2분 들어보세요. 드린다고요, 이 조랑말 같은 인간아. 2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2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2분 얘기할 때 끊지 마세요. 자, 시청자분들 아, 답을 하고 하세요. 대답을. 자, 잘 들어보세요. 자라고 하지 마. 자로 때려버리기 전에 얘기 주세요, 빨리. 2분 주세요. 자,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할 때 끊으면 완전히 그냥 그 아주 2년을 끊어 버릴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 자, 유신님은 지금 사드 배치랑 지금 작전사령부가 미국한테 있다고 자꾸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같이 묶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드만의 문제예요. 사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득이 되느냐? 우리나라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지. 거기를 다 감시할 수 있는 망이에요. 지금 유신님은 계속 그 정보가 우리 군한테 안 오고 일본하고 미국한테만 간다고 지금 주장하시는데 그거는 당장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작전 주도권이 미국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우리 국민이 또라이입니까? 당연히 우리 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찾을 거고요. 지금 당장은 사드가 필요합니다.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 경제 제재 잠깐 받아갖고 경제성장 1% 떨어질 수 있어요. 완벽하게 이득을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제 제재에 겁먹고 그렇게 중국이나 러시아의 압박에 밀려가지고 우리 군을 못 키운다? 우리나라 자신을 못 지킨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자, 지금 똑같은.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분 지나지 않았나? 자꾸 유신님이 작전사령부 위에 미군이 있어갖고 자꾸 정보가 미군한테 간다고 하는데, 사드는 우리나라 기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유신님이 얘기한 것처럼 비용을 우리가 다 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거죠. 당연히 우리 군이 배치될 겁니다, 거기에. 그래갖고 직속 상관, 우리나라 사령부한테 당연히 전달될 거고요. 예? 미국이 아닌? 그 다음이 미국이겠죠. 그래갖고 사드 배치를 장관들이나 그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하는 거지. 절대로 민주당 쪽에서 자, 반대하는 이유는. 자, 2분 지났습니다. 자, 2분 지났습니다. 그 자극을. 자, 2분 지났습니다. 거지. 약속했죠? 아니, 맞아요. 2분, 아니요, 마지막 2분 지났어요. 약속은 지켜야 지라고 있는 겁니다. 2분 지났어요. 자극을 할까봐. 2분 지났어요. 약속 안 지킵니까? 아까 남자 이름 걸고 약속 지키지 안 된다고 반대하는 여보세요? 예. 약속했잖아요, 동국대. 예, 말하세요.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2분 약속. 예, 말하세요. 아, 제가 2분 하기 전에 트럼프 예. 성대모사 좀 하겠습니다. What? 사드가 유어꺼? You die? 이 터졌나? What? 야, 가서 죽여. What? 사드 우리 거 얼마 지었는데 이런. 자. 저기요, 이상한 자, 걸로 하지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아니요, 트럼프 성대모사였고 이제 2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찍소리 하지 마시고. 성대모사로, 예, 이게 딱. 자, 본인이 예. 아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다. 이거 국정원에 조사해야 됩니다. 이분 동국대 압수수색 영장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우리나라의 아니, 주적이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 아니,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입니까? 아니, 왜 중대한 상황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까지 한 나라예요. 대서관까지 파견돼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주적이에요? 자, 또 하나 사드는 우리 기관이다. 사드는 군사 시설이지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거다? 트럼프 방구끼다가 치질 말기 걸리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아무리 사드를 찬성하고 그러든지 사드가 어떻게 우리 거예요? 그거는 국제법상은 모든 그 법에 의거해서 미군 거예요. 미사일이랑 그 레이더 기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은 참여 안 합니다. 그 운영에. 그런 자, 지침이 유신네. 어디에 발표가 됐어요? 자, 유신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토지나 이분 안 지났어요. 우리나라는 토지나
물품이나 그 땅이나 그다음에 뒤에 그 경비, 외곽 경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 사드 레이더나 미사일은 100% 다 미국 거예요. 큰일 날 소리야. 국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사드를 찬성하는 기준은 뭐냐? 사드가 우리에게 도움되고 국익에 도움된다면 사드 운영에 반을 우리나라 국군을 참여시켜라.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해라. 그래야 우리나라를 국익이다. 거기서 얻는 정보를 우리나라가 다 얻어가야지. 그래야 그게 국익이고 중국 정보든 러시아 정보든 북한 정보든. 근데 우리나라는 시다바리만 시종 만들고 미국이 그 레이더 정보나 이런 값은 다 가져가고 그게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고 나는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드에서 얻는 정보는 한국과 미국이 우리 땅에서 얻으니까 같이 공유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운영은 우리나라의 군이 국군이 반이 참석한다. 같은 계급으로. 그렇게 하면 난 찬성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아니, 군사력이 세진 아직 안 끝났어. 그렇게 된다니까요 유신네. 자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돼요? 자 이때까지 노력이 있었습니다. 유신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 그 뭐 어디 부대 앞에서 시위를 해갖고 끌려간 구속된 아 구속 체포 그 뭐 수사된 사람들처럼 그런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조금씩 발전해갖고. 결국엔 작전 통제권은 우리한테 아니 앞에서 미군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시위하다가 불법적으로 끌려간 게 노력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막 무슨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보세요. 무슨... 일단 들어보세요. 작전 통제권이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고 지금 사드를 반대하시는데 어차피 찾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라도 이득을 보자고요. 미국한테 일본이 메이지 유신 때 그랬던 것처럼, 예? 이득을 봐왔고, 그놈의 메이지 유신. 강해진 국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외교나 중국하고 외교도 회복하고, 뭐, 다른 외교를 회복하고, 그런 게 더 이득이지. 그런 게 더 이득이지. 지금 중국이 제재만 한다고 그 뭐 정치 외교 그런 거 안 할 겁니까? 자, 이분 닉네임 바꿉니다. 아, 제가 4차 대전이라고 했는데요. 닉네임. 아니, 잠깐만요. 자, 닉네임 만약에, 아, 코메이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기승전 메이지로 빵을 먹는다고 쳐요. 그럼 중국이 마음에 안 돼. 마음에 안 든대. 빵 먹는 게. 정말 코메이지 하네요. 경제 제재 하겠대. 코메이지로. 그러면은 빵 못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지금은 중국이 겁만 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중국에 자, 여보세요. 따라야 할 자, 여보세요. 우리가 사드에서 경제 배제하고 일단 피해는 보고 있지만 배제하고 얘기하자고 해서 아까 사드가 우리 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사드는 일단 유신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짓는 거고 우리 땅에 배치된 겁니다. 야, 참, 우리 성주에. 착각을 하고 있네. 우리 성주에. 여보세요. 레이더 핵심 부품하고 미사일은 우리 지금, 거가 아니라니까요. 들어보세요. 지금 일본의 이지스함 누가 운영합니까? 일본군이 운영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 이지스함 우리나라도 이지스함은 우리나라 해군이 운영해.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기요. 능력을 길러야지. 저기 여보세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들이 군함 이지스함 우리나라가 운영을 해요. 아니 이지스함 그 일본의 이지스함이 미국에서 들여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지스함 아, 우리나라 이지스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지스함에 달린 레이더가 사드의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레이더예요, 그게.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사드 레이더는 여보세요. 지금 자꾸 일본의 자 여보세요. 있는 상황 아니에요. 자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일본의 네. 이지스함 레이더가 사드 설치된 레이더보다 더 좋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드에 설치된 레이더는 저 중국이나 러시아도 두려워할 만큼의 막강한 레이더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이지스함을 비교하시는데 그 근거는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사드가 성주에 설치되는 사드 그 핵심인 레이더나 미사일이 한국 거라는 근거를 대란 얘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일본은 지금 군사력을 파리 협정으로 군사력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매번 받고 있어요. 군사적 지지를. 그래갖고 군사력이 지금 우리나라랑 대등할 정도예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뛰어넘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군사적 그 도움을 못 받습니까? 자, 그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해군이나 이런 게 뒤처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군 때문에 그래요. 미군이 한국에 그렇죠. 한국이 우리나라 군사력이 발전하는 걸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 당연하죠. 한국이 독립적으로 자주 국방이 되면 미국의 힘이 필요로 없고 그러면 일본을 그렇죠. 견제하고 그다음에 자주적인 그렇죠. 외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시대에 흘러가고 다 거지 같은 무기만 팔아먹는 겁니다. 한국한테. 우리나라 힘이 없어갖고 지금 미국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경제력 13이잖아요. 근데 미국 네. 원래대로 우리가 여러 무기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무기들을 우리 효율에 따라서 자주국방을 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주둔을 할 명분이 사라지고 일본을 자기 파트너로 해가지고 일본을 강화시키려고 해서 사실상의 일본을 주도적으로 동북아의 그 견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방침인데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통일되고 세져버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심 역할을 자기들하고 우방인 일본이 해야 되는데 한국이 할 수가 있다. 그 중간자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왜냐, 경제적으로도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고, 모든 게 긴밀해요. 일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미국이 방어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어막이 아니에요.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나 일본이 있다 해도,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방어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기 방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 이 양반은 갑자기 또 미국이 아까는 사드가 우리 거라고 하더니. 미국이 한국 침략설. 미국 한국 침략설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참. 아예 들어보세요. 러시아, 중국, 한국 침략설에서. 아, 시나리오가 있어요, 또? 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순환론입니다, 역사는.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은 매번 100년마다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그래갖고 제가 생각한 전쟁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 시나리오라고 보다는 약간 가정을 통한 예언 같은 건데 예언가들이 역사적 사실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뭐 제 예언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언까지 하십니다. 이제는 예언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네. 자, 예언이라고 하긴 그렇고 가정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사드 배치도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작전 주도권까지 우리나라가 갖게 될 겁니다. 이거는 확신해요, 저는. 자, 잠깐만요. 자, 닉네임 다시 바뀝니다. 코원자. 코원자로 바뀝니다. 왜 확신하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됐습니다. 지금 미국 몰아내자고 지금 민주당 올라왔죠. 지금 민주당도 올라오고 국민들도 다 미국이 물러나는 걸 원해요. 자주국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탄핵을 반대한다. 사드를 반대한다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사드는 받아서 나쁠 거 없고 사드를 받아가지고 자주국방 미국이 물러나면은 사드를 통해서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기요, 그 미국 거라니까 미국이 물러가면 사드 갖고 가요. 사드를 왜 갖고 갑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건데.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까 전에 말하셨잖아요, 유신님이. 저기요, 그 사드 핵심적인 레이더 기지랑 레이더랑 시설이랑 그 다음에 미사일이랑 그런 군사물건은 다 미국 거라고. 지원해줘. 뭐 아파치 헬기나 그런 것도 다 갖고 갑니까, 미국이? 그건 산 거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산 거죠. 우리가 짓는 건데. 아니요. 우리도 산 거죠. 안 팔아요. 그 핵심 무기를 왜 팝니까? 자기 그 미사일 방어 전략으로 본토 방어하려고. 절대 왜 팔아? 돈 억만큼 줘도 안 팔아요. 저기요. 미국에 자 여보세요. 자 사드는요. 사드는 미국의 MD 아 천문학적인 게 아니라 그 핵심 부품만 가져가면 돼요. 수소기로 저기. 미국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게 미래 전략이에요. 자기 본토하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국을 주고 간다고요? 더 말해드릴게요. 유신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 사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한국이 자주국방을 한다고 해도 미국하고 한국은 우방국 관계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얻은 정보력을 그 사드 정보력 안 준다고요 한국한테는 한국이 아 왜 안 줘요 한국이 미국한테 제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몰랑 아니야? 나몰랑? 아몰랑 줄 거야. 아몰랑
우방국이잖아요, 우방국. 자, 잠깐 닉네임 잠깐만요. 자, 작년 닉네임 자, 코 2차 대전 있었고요. 코메 자, 코메이지 있었고 아, 코몰랑 어, 괜찮은 코원자. 그러니까 뭐 아몰랑이야. 아, 그 줄 거야, 사드. 아, 그러니까 사드 줄 나몰랑 줄 거야. 그냥 뭐 죽고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통해서 미국한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은 절대 철거를 안 할 거예요. 너희들 잘 알아서 해라. 저기요. 우리는 이만 물러난다. 자, 하고. 여보세요. 사드는 네. 사드에 설치되는 그 미국의 시설은 미국의 미래 절, 그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기술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방어 전략의 그 기술은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용하자 이거.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용하자 그 이거죠. 기술은 기술은 아니, 우리가... 최우방도 안 줘요. 미국이 자, 어떤 나라인데 그그 그러니까 그 기술은 아무한테도 안 줘요. 미국... 일본이나 괌에 설치하지만 일본도 최우방이더라도 그 자, 기술이나 그런 것들은 엄청난 보안을 유지를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 일본 주민들도 거예요. 반대하는 거고 미국이 바보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 이용하자 이거죠. 아, 우리가 사드를 훔치자. 자, 닉네임. 네, 사드를 훔치자 이거죠. 자, 닉네임 코스틸. 네. 자, 이제는 제가 훔치자. 생각할 때는 아. 미국 유진님이 말한 것처럼 미래 방어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방어 전략이라는 큰 무기를 우리나라한테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 비소님, 비소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에 큰 네. 힘이 아 이제는 3, 4위, 아, 우리가 3, 4위 위에 아, 들 수 있어요. 자, 비소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사드를 우리가 훔치자. 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드를 훔치자고. 여러분, 저는 사드를 통해서 미국을 방어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대단한 치고, 대도입니다. 자, 코스틸에서 업그레이드 코 대도. 자, 예, 와 진짜 이건 우리나라 자자, 자 이제 궤도 루팡도 아니고 미국의 핵심 방어 전략 시설인 사드를 어 훔치자 미국도 모르고 있다 그거를. 자, 예. 자 자주 국방이 됐죠 우리나라가. 아 사드를 훔쳐서. 얻은 다음에 아 사드를 훔쳐서 스틸에서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다. 네, 사드를 얻는 순간 우리나라 군사력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와, 그럼 정말 북한인데, 대단한 애국자네요. 북한하고는 무조건 통일이 될 겁니다. 이거는 확신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 동안은 무조건. 자, 그러니까 사드를 미국에서 훔치고 자주 국방을 이루어서 그 힘으로 통일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강대국이 된다. 일단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북한 통일 문제가 북한이 지금 붕괴 직전이란 말이죠. 근데 옆에 중국이 있어요. 중국은 지금 고구려 역사까지 빼앗아가면서 지금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북한이 지금 고구려 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백두산을 통해서 백두산 아래 북한 땅까지 북한 땅 전체는 아니지만 북한 땅 이북까지는 먹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건 유신님도 인지하시죠? 아니요. 인정이라고 해야지 인지가 아니라요. 아니 인지하시죠. 자 중국 인지가 아니라 인정이라니까 인지가. 자, 아니 인정이 아니라 인지라고 말씀하신다. 자 겁니다. 중국이 머리로 인지하. 자 중국이 북한 땅 노린다. 예. 그래서 사드를 미국한테 훔쳐서 자주 국방을 이루어서 남북 통일을 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제가 잠깐만요. 나는 정말 이 정말 어메이징 서프라이즈한 게 난 이렇게 사드 찬성한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진짜 이거 4차원도 아니고 16차원도 아니고 나는 미국 사드를 찬성한다고 해서 친미주의인 줄 알았는데 애국자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드 다 설치하면 그걸 우리가 스틸 훔쳐가지고 북한을 통일시킨 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와 정말 이런 이론은 유시민이나 전원책이나 이런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자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애국자다 정말. 네. 애국주의자예요 정말. 아, 제 호가 대안이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중국이 북한을 지금 북한 땅을 노리고 있어요. 걔네들은 땅을 넓히는 게 자기 마음속에 내재돼 있는 애들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자, 백두산까지 지금 장두산이라고 하면서까지 백두산까지 자기 영토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북공정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북의 땅을 지금 자기네 땅으로 만들라는 계략이 있단 말이죠.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제가 본 조약 중에서 북한이 만약에 어떠한 일이 생기면 군사적 SF 역사교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강사 어떠한 상대
어떠한 상태가 생기면 중국군이 도와줄 수 있다는 조약을 제가 봤어요. 잠깐 여보세요. 그런 조약까지 있는 상태에서 잠깐만요. 좀 쉬어가는 코너로 저 코원자님 우리 저 계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저기 그 SF 역사 교실이라고. 그래서 SF 아니 이러다가 우주 전쟁 일어날 것 같아. 아니 우주선이 날아오고 아니 SF예요. 아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라고요. 아 이거 히트 이거 히트다 아니, 히트 유진의, 히트다 이거 히트 될 수 있어요 진짜로. 카카오 TV에서 카카오 TV에서 시청자 진짜 난 풀방 2,000명은 될 것 같아. 진짜 이거 SF 아니, 역사. 아니 좀 본인도 웃기죠. 아니 저기요 유진네. 네. 유진님이 만든 노래 중에 뭐뭐하면 음모해요 음모해요 이 노래 있잖아요. 예. 제가 뭐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SF 역사 당연한, 이거 프로그램 제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 저는 SF보다는 약간 보안 안보 쪽 그런 코너 제공해 주시면. 아 그러니까 그 타이틀은 SF 역사 제한 없이 가감 없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끔 SF 역사 해가지고 역사 전문가로 SF 역사 전문가로. 이제 본인 코원자님께 등장을 하고 이제 시청자 의견을 같이 듣는 거죠. 같이 아, 듣고 그렇죠. 예. SF가 아니라 약간 역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조선 아 그래서 그러면 약간. 저희 그 뉴커 사이트 아시죠? 거기 이메일로 네. 그 네. 저기 그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그 스카 네. 뭐 그 저 뭐 어디죠? 그 토크온이나 여기로 네.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SF 저 뭐지? 전화할게요 제가 유진님한테. 아 그럼 다른 분들이 전화를 못 하잖아요 참여를 같이 듣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 코너가 있으면 되잖아요. 아 듣기도 싫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시청자 질문이나 이런 것들로. 예. 네. 아 시청자 질문도 받을 수 있죠 유진님이 읽어주시면 제가 반박이나 동으로 해드릴 수 있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북한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이건 확실히 인정하시죠, 유신님도. 아 북한이 중국이 북한을 노리고 있다. 예. 아 이건 인정하시죠. 그건 모르겠고 일단 얘기하세요. 나 자꾸 저한테 인정 인지를 좀 강요하지 마시고. 예. 자,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그 전에 정말로 중국이 북한 땅으로 그 군사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국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 미국 백만 믿잖아요 국민들도. 근데 미국이 유신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이 미국을 위해서 싸우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을 때 피를 뽑아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피를 뽑아 먹으세요 그냥 아예 메이지 유신 때처럼 피를 뽑아 먹어갖고 강해진 국력으로 자주국방 이루고 강해진 국력으로 중국군이 북한을 노리지 못하게 견제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저희가 따로 특집으로 빼가지고 또 한 시간을 더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보시고 일단 제가 좀 네. 일단 결론을 좀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돼가지고 자 오늘 코원자님 닉네임이 코언자, 코2차대전, 코메이지, 코몰랑, 코스틸, 코데도 이런 아주 레전드급 닉네임을 오늘 싹 차지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 사드 설치를 하게 해서 그거를 이제 스틸해서 남북 통일을 일으키고 중국의 동북 공정을 당연하죠. 견제하자. 그리고 미국이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발전됐고 그다음에 친미는 애국이다. 그리고 또 미국이 한국 침략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드를 미국에서 훔쳐서 남북 통일을 일으키고 중국의 북한 땅 노리는 것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1,000명이 가까운 분에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일본도 우방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본은 우방국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중국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적대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저희가요. 다음에 또 기회 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말하면, 아니 방송 시간이 1시간이 초과돼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 시청자분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 아니 인지는 다음에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그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따로 패가지고 특집으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1시간씩 특강을 준비할 테니까. 메일을 어디로 주면 되나요?
아, 메일 저기 저 뉴커 홈페이지 가면 메일 주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기 저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 칠판 보이나요? 네. 아, 예. 예, 뉴커 가도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연락처랑 보내주시면 에, 저희가 아, 연락처는 제가 보내지 않고요. 그냥 네. 답장만 해주세요. 그냥 답장 그 메일만 보내주시면. 아, 저도 익명은 지켜야 되니까요. 저도 유신님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갑자기 전화 유신님이 제 번호 뿌릴 수도 있잖아요. 010 많이 하시던데. 아,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19년째 개인 보안은 철저하게 지켜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연락을 예. 드릴 수 있는 뭐 카카오톡 아이디나 예예, 뭐 아, 그, 아이디.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 연락을 해가 라인으로 해주세요. 웬만하면. 어, 라인. 라인으로. 아, 저 아, 일단 그 라인이나 틱톡으로 카카오톡보다는 네. 라인을 네, 선호하시면 라인이나 틱톡으로 해주세요. 틱톡. 틱톡이요? 네. 네 다른 좀 대안 어플로 대안 네. 메신저 톡으로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제 정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 아니 절대로 저는 제가 가지고. 목숨을 걸고 만약에 제가 저는 항상 말씀 제보자나 네. 참여자들의 네. 개인 정보를 노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년째. 예. 네. 그건 믿으셔도 되고. 님이 코너가 네. 잡히시면은 제가 네. 시간에 맞춰 갖고 전화를 주시는 걸로. 예. 네. 그래서 그 제목은 SF 역사. 아, 이렇게 해 가지고 SF 역사가 아니라 진짜로 시청자분들이나 유신 님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바로 전쟁이 날 확률이 60년 안에 50%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나중에 네. 이제 해가지고 시간 되시는 날 맞춰가지고 특집으로 SF 역사 네. 그래서 방제도 이제 저희가 코너를 전화 배틀이 아니라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F 역사라고 이제 수정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네, 그렇게 SF가 아니라 네. 정말 안보적으로 안보적인 역사 입 있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아, 역사. 이 SF가 또 좋은 말로 준 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S면은 좋은 말이 뭐가 있나요? S가 뭐가 있나 S가 쇼. 그 다음에 이제 F가 파이터. 아니, 스페셜. 네. 스페셜 파이터? 아니, 스페셜 파이터 말고 F가 잠깐만요. 사드군요. S가 사드. 사드 파이터. 아니, 사드 말고. 아니, 너무 사드 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사드 파이터 괜찮네요. 뿐이에요. 괜찮네. 자, 사드 파이터의 준말 SF로 하겠습니다. 아니, 사드는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아니, 수단인데 사드로 이게 그 거듭나고 시작이 됐으니까 SF 역사. 그래서 사드 파이터. 네, 요걸로 사드 파이터로. 예. 사드 파이터로 지금 시청자분들이 지금 제 욕을 좀 많이 아니요. 아니, 원래 네. 이 예언자들한테는 반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언자에 대해서는 제가 위대한 일어난 대로 겪게 될 거예요, 정말로. 정말 그 위대한 예언자들의 말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실. 그 수능 때 교우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한국사 네.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예, 알겠습니다. 되고. 앞으로 저희가 네. 이제 시사 특집이나 뭐 이런 네. 주요 이슈가 뭐 사드뿐만 아니라 뭐 국가 전반적인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회를 가지고 있는. 그 유신님 그 네. 오픈 채팅 있으시죠? 예? 오픈 채팅 있으시죠? 예,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오픈 채팅으로 제가 들어가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1대1 톡으로. 아니, 그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개인 톡으로. 1대1로 못 하나요, 거기서? 아니에요. 오픈 톡은 전체가 다 보는 겁니다. 50명.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따로 제가 그러니까 일단 오픈 채팅도 들어가고 예. 거기도 이메일 보내고 예, 그래서 저한테 메일을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예. 제 핸드폰 번호랑 보내드리니까 제 걸로 추가를 하시고 예. 1대1로 저 시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네. 예. 언제든지 그 역사적인 것이나 법률적인 것들 그리고 뭐 형사 사건 같은 것들도 제가 다 제 생각을 정의롭게 전 정의 제 원칙이 첫 번째가 정의거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배트맨이에요. 내가 방송하다가 이게 호흡이 말한 거야. 가상 속의 사람이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배트맨이거든요. 자, 제가 존경하는 인물 배트맨.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배트맨이고. 네, 알겠습니다. 정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 유신님도 정의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내가 클린 유시지. 이분 대단하시네. 제가 오랜만에 인물 하나 건졌네. 왜 그러세요? 제가 갑자기 잠깐 좀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예. 아니 비웃지 마세요. 비웃는 게 아니라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만화 속 캐릭터가 무시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저, 그, 탄핵 심판에서 서석구 변호사랑 이동욱 변호사. 예. 그것 때도 이렇게 호흡곤란을 안았었는데, 이분은 서석구 이동욱 변호사의 거의 한 100만 배는 되신 것 같네. 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유신님도 어찌됐건 뭐 클린 UCC 캠페인으로서 정의를 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도 정의를 쫓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간 정의라고 하니까 중2병 같기도 한데 중2병 맞습니다. 저는 정의를 찾아서 살아갈. 아 본인은 본인은 예. 지금 중2병을 앓고 있다. 지병을 얘기하셨어요. 본인은 아니 중2병을 앓고 있다. 예, 지병. 중2병 맞죠. 중2병 맞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중2병이라는 걸. 나 이분 캐릭터 어떻게. 아니, 특별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유신님도 중2병이세요. 유신님도. 나 이분 나 스쳐갈. 나는 아까 뭐 저기 전쟁 난다 막 이렇게 했을 때 난 스쳐가는 예. 인연인 줄 알았는데, 이분 진짜, 하루 이틀 된 분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묵은 된장처럼 이분이. 이분이 지금 이런 유신님. 그러니까 이런 웃지 않고 이런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분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소신과. 아, 당연하죠. 저는 유진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사회적 약자였어요. 네. 사회적 약자의 기분을 잘 알아요. 배트맨이나 누구 나 어떡하면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 예, 배트맨 제가 배트맨 그 학창 이거 시절 때 배트맨을 봤을 때 배트맨 정말로 아니 저기요 네네 아니 영화 뭐 다크나이트 보셨어요? 예 봤죠 제가 봤죠 제가 영화관에서 철학적인 영화 아니 저는 그 영화 보고 배트맨이 네. 빠진 거예요 뭐 유치한 그런 게 아니라 뭐 드라마 배트맨이 아니라 그런 철학적인 부분을 통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고 사회에 정의 아무도 모르지만 정의에 도움이 되고 싶다. 어찌 보면 유신님도 같은 입장이잖아요. 진짜 전화 주신 분 대단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새벽 3시 13분이 됐는데 예. 팝콘TV에서 188명, 유튜브에서 224명, 그 다음에 예. 카카오TV에서 452명이 지금 네. 왜요? 8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고 예, 계속해서 지금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혹시 뭐 방송 경력이 있는 분은 아니죠? 아, 제가 방송을, 나중에 30대 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때 제가 하면은 유신님한테 연락드릴게요. 자, 저희 그 일단 그 저희 바보 엔터테인먼트라고 가게약 하시고요. 예, 저희. 저기요, 유신님. 예, 가게. 사실 방송 쪽 말고는 블로그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아, 난 진짜 이런 분들이 탐나요. 왜냐면, 그 바보엔터의 먹돌님이나 복돌님이나 짠돌님은 비주얼은 악권이야. 최적화되어 있어. 근데 아니, 이렇게 말을 잘생겼어요 저는. 아 본인 그 닮은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저 김우빈 닮았다고 많이 들었어요. 아 김은국? 김우빈이요. 아 김은국? 김우빈이요. 김우빈. 김은국? 아니 김우빈이요. 저도 비주얼에 한 잘생. 본인도 좀 약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김은국이라고 하니까 음찔한 것 같은. 제가 나중에 사진 한 번도 보내드릴게요. 아 그쵸 메일 보내시면서 같이 보내주세요. 제가 잠깐 유포하시. 아니요 보안을 내가 어기면 제가 방송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내는 네. 돈은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유진님. 아 좀 이상하긴 한데. 아 제가 보시면 얼굴 보시면 엄청 멀쩡해요. 아 김우빈 닮았다. 예. 네. 근데 김우빈 닮아. 근데 닮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아, 근데 김우빈 스타일인데, 그게 좀, 잘못되면 다른 스타일로 막 뭉거질 수가 있고, 김우빈은 키도 크고. 아, 저는 키는 175고요. 예, 예. 키는 안 큰데, 그냥 뭐 사람들이 김우빈 닮았다고 하니까. 아, 그냥 저 김우빈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김우빈 뭐 이렇게 성별이 닮았다. 아니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그건 팩트 체킹 하시고요. 예, 팩트를 체킹을 해야 된다. 팩트 체킹. 예, 유포하시거나 뭐 신상 정보. 자,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코원자님의 관련된 정보를 주셨는데 유포시키면 방송을 그만두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약속을 하도록. 예. 그리고 유신님. 네. 어찌 됐거나 저는 학창 시절 때 약자였어요.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약자가 많을 것 같아요. 예, 배트맨. 그렇게 생각. 예, 아니 그 배트맨 얘기 그만하시고. 직업이 높은. 약간 인정하시죠. 뭘 갑자기?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약간 약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전화 주신 예. 코원자님은 약자인데 예. 그게 약이 이제 먹는 약 그 사 자가 이제 아, 놈 사람자 무슨 놈자 해가지고 약 먹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예, 예. 저는 학창 시절 때 학교 폭력도 당하고 네. 약간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 분들도 예 그래서 이제 전화하신 그걸 예, 피해서 숨어 살다 보니까 이런 좀 철학적으로 아유,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런 철 아, 은둔하다 그런 은둔하다 보니까 것도, 예. 그런 철학을 갖게 된 것도 어린 시절부터 자 학교 폭력을 피해서 은둔하면서 아, 새로운 철학을 아, 예.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 학교 폭력을 통해서 정의감을 깨달았다 하고 아, 잠깐 아니 수정하세요 잠깐 학교 폭력을 통해서 정의감을 깨우치고 깨달아, 배트맨을 존경하게 되면서 이제 은둔자로서 새로운 철학 SF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 약간 지금은 은둔도 하지만 네. 제가 30대 돼갖고 방송이나 네. 약간 하면은 그때는 제가 개방적으로 할게요. 유신님한테도 그때 제가 뭐 거짓말도 유신님한테 약간 쳤어요. 제가 아 동국대라는 게 혹시 거짓말인가요? 아니 그거는 30대 때 제가 나중에 얘기해.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지금 25살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또 그 제대로 된 나이인가요? 나이는 급식충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아, 25살이라고 얘기했지만 급식충을 벗어나 번데기 상태다. 아니, 제가 네. 말하는 상태 보면은 연륜이 좀 느껴지잖아요. 네, 지금 들은 바로는 저기 병원에 한 10년 입원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40대 되면은 유신님. 예, 예. 제가 만약에 돈 많이 벌어갖고 유신님은 얼마 버는지 모르는데 BJ들 보면은 돈 많이 벌잖아요. 저도 30대 때 BJ 하면 만약에 인터넷 방송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면은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일반 네. 시청자하고 통화를 하는 건데 무슨 유명인들하고 네. 통화하는 것 같아요. 진짜 뭐라고 이분이 뭐라고 800명이 아, 넘게 새벽에 깨어가지고 친구들. 진지하게 듣고 있는 우리가 나는 웃긴 거니까 이분이 엉뚱한 얘기를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게 뭔 소리라고 새벽 20분 다 될까지 진지하게 아니라 예. 철학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청자분들하고 많이 있고 유신님도 있고 하니까 네네. 유신님 방송 제가 유신님 방송 본 것도 아, 다 손가락질 하더라고 유신님 뭐 마음을 까는 방송이다 뭐 이러면서 예. 그때 제가 유신님을 보니까 나랑 좀 비슷한 거예요. 칭찬으로 안 들리는데. 예, 아예 나 아, 저랑 좀 비슷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후고는데 이거 정신 내. 아니 들어보세요. 일단 숨어서 이렇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의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구나 네. 하면서 저는 느껴갖고 유신쇼를 보면서 유신님한테 통화를 한 거거든요. 예, 사드 배치에 자, 대한 논의도 하고 제가 저희 네. 방송을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이렇게 2시간 넘게 그 코너를 네. 하고 나서 별도로 떼가지고 라스트 네. 그 최후의 1인하고 지금 예. 코너 하나를 지금 1시간 지금 지금 13분째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예. 저 막판에 통화하고 나서 전화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틀분 코너를 지금 제가 이거 하루 코너 제가 누적 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너무 아, 네. 예 제가 또 내일 시간 되면은 제가 좀 바꿔갖고 내일 시간 되면 내일 시간 아 전화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아까 전에 마지막 제가 마지막 부분으로 전화한 거잖아요. 예예. 예. 유신님이 제가 말하는 타이밍에 헤드샷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시는 부분이 예. 약간 좀 화나고 실망스러워서 제가 마지막에 화가 나갖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참여자가 우리가 일부 네. 한 20, 30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한 분한테 네. 너무 오랜 시간을 줘버리면 근데 아까 해봐야 둘, 넷, 여섯, 여덟 분밖에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아까 뭐 코 사모님? 네. 그분하고도 뭐 오래 통화하시더니 아니 비슷하게 그건 하셨어요. 비슷하게 근데 계속 사드 얘기, 정치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근데 오늘처럼 아니, 정치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일베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 이런 스타일, 일베 스타일이거든요. 저희가요? 아니 본인이요. 좀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제가 일베라고요? 예, 아니 아니요. 일베 스타일. 아 일베 스타일. 네, 일베 스타일이나 아, 일베 박사모 아, 저 스타일 뭐 이런. 제가 일베는 아니고요. 일베는 가끔 보긴 하는데 왜 네. 보냐면은 일베가 가진 생각도 어느 정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신님도 보지 않나요? 아 저는 가끔 취재 BJ 관련된 글 보러. 그렇죠? 저도 네. 유신님이랑 똑같이
보고 있어요. 유신님이랑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갖고 예, 그게 왜 나는 끌고도 가? 아니 들어보세요. 저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나는 끌고? 아, 저 특별한 사람이다. 아, 좀 이상하다. 다차원이다 이러잖아요. 예예. 예. 저는 이 사람 자폭도 아니네. 생각해 보니까 가미가제야. 나 닉네임 하나 더 들어갑니다. 코미가제.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뭐 유신님하고 똑같습니다. 유신과 닮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잘 들어보니까 칭찬이 아니야. 누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코미가제로 또 닉네임 추가된 닉네임 몇 개인지 모르겠네. 성성설이랑 잠깐만요. 성악설이 있잖아요. 섬섬설이 아니라 성 예. 성선설. 아니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성선설. 예. 성선설. 예. 예 그런 있잖아요. 예, 성선설. 예. 섬선설이 아니라. 또 예. 학교 폭력을 당해갖고 악인들을 많이 네. 만났잖아요. 예. 악인들을 예. 많이 만났어. 아니 진짜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 시청자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네. 뭐 유신님은 기동 경찰대 나오셨다 했잖아요. 아 저는 의경 기동대. 예. 예, 의경 기동대에 나오셔갖고 거기 뭐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고야, 히릿. 예. 네, 꽃샘 추위님이 또 보상을 해주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100개. 예, 유신님 경험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까? 저는 지금 힘들어요. 학교 폭력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유신님. 예, 맞습니다. 예. 아, 저 지금 한 예, 거의 지금 2시간 가까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 느낌이. 예. 제가 지금 유신 쇼 예.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 예. 어쨌든 저는 선악설이랑 선성설이랑 섬섬설 있지 않거든요. 섬섬설 정말. 그러니까 주옥 같은 섬섬설. 예, 섬섬설. 네. 아 이거는 네. 사람들 다 들어야 돼요. 이거는. 네. 저는 두 가지가 혼합됐다고 봐요. 네. 악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네. 때부터 선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게 변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 근데 정말로 안 악한 사람 예. 근데 안 지치세요? 아 들어보세요 일단. 아 너무 오래 들어서. 정말로 아 제가 뭐 강의를 하는데 뭘 강의 안 지칩니까? 강의요 강의. 어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 저 제가 뭐 10시까지 지금 병원에 가야 오전 10시까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 지금. 병원에 실제로 아 신경과로 잠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 중2병 때문에 거는. 자 중2병 잠깐만요 중2병 치료로 아니라, 신경외과에 가야 된다 신경과에 중2병이 예. 아니라 예. 일단 저는 두 가지 어쨌든 두 가지가 예. 혼합됐다고 보고요 어, 혼합 어떤 정말로 아까 잘 들어보세요. 아, 정말로 악한 사람은 과대망상 환경으로 변할 수 있지만 조현증 결국엔 악하게 크고 선한 사람은 중2병 들어보세요 일단 예. 선한 사람은 환경으로 악하게 변할 수 있지만 악마 숭배 근데 선한 예. 사람들은 적단 말이죠. 유신님이나 저처럼 예. 왜 나를 예? 나 아니에요. 아니, 저 들어보세요. 과대망상 조현증 중2병 악마 숭배하고 나 상관 아니 유신님이 약간 과민적으로 네. 벤츠 제가 이해가 안 되던 건 벤츠 분이 뭐 음식을 많이 먹는 거를 비판하셨더라고요. 벤츠 빠돌이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벤츠 사랑해 어쨌거나 유신님의 의도는 이해가 됐어요. 선한 의도로 한 거라고 네. 안희정 지지자 저기요 유신님 네네 그래갖고 예, 예. 저는 선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악한 사람을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청자분들도 테러 집단 선한, 양성 나중에 제가 유신님이랑 컨택하면은 시청자분들도 간첩 유신님을 통해서 가능성 들어보세요. 유신님을 통해서 컨택을 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많은 얘기 드릴 연락책, 테니까 연락책 간첩 연락책 예. 유신님 그리고 제가 네. 30회 때 방송을 해갖고 만약에 성공해갖고 많이 본다면 네. 정말로 저는 배트맨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히어로 중독 히어로 중독이 아니라 제가 스판 중독 다 준비하고 있고 태권도 5단에 블랙 선호 절권도까지 다 하고 있고 이소룡 지지자 유신님, 네? 아니 제대로 들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제대로 들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유신도 이제 40살 넘으셨잖아요. 네.
이제 대를 이을 때가 됐어요. 네, 이대를 준비하실 때가 됐고, 유신님의 의지를 받을 사람도 필요하고, 예. 그게 저라는 건 아니지만, 삼신할머니 그, 숭배. 그 정의감을 받을 사람이 필요해요. 아, 빨리 모색해 보시는 게. 예, 북핵, 좋습니다, 유신님. 북한 후계 구조 찬성. 유신님. 네. 장난 아닙니다. 장나라 팬.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장난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 저 분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야 되니까. 아니, 장난식으로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아, 이제 마무리니까. 좀 얘기도 할 수 있는. 마무리니까. 이제 뭐 유신님도 자셔야 되니까, 뭐. 저도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예, 그 자셔야. 자셔야 네. 되는 게, 자셔는 이제 음식을 자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셔야 된다, 예, 자야 되는 거. 예. 자셔야 하는. 자셔야 된다면 아유 이것 좀 자셔봐요 이게 이제 높여가지고 자셔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자야 시청자분들도 이제 주무셔야 되고 뭐 네. 좋은 얘기 다 들으셨으니까 처음에는 저를 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깨달은 분들은 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예. SF 역사학의 네. 정말 이 신기원 정말로 제 진정성을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제가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정말 오늘 예. 별도로 이렇게 코너를 두 번 한 것 같은 이런 피로도 했지만 좀 제가 이렇게 숨이 힘들 정도로 이렇게 웃음을 주신 예. 예 정말 섬섬설을 주장하시는 섬섬설이 아니라 둘 다 혼합된 네. 아까 섬섬설과 섬삼설 선성악설 선성악설이요. 예. 선섬섬 혼합된 선섬삼악섬 네, 제가 고대 시대에 태어났으면 공자처럼 자랐을 거예요. 나는 순간 이게 왜 중국어인 줄 알았어요. 예, 삼삼삼삼삼. 제가 삼삼삼삼. 옛날에 태어났으면 학자로 학자들도 약간 옛날 문헌들 보면 중2병 같잖아요. 자, 닉네임 갑니다. 약간, 닉네임 예. 코학자 코중2병. 예, 약간 네. 뭐 중2병 같잖아요, 진짜로 뭐 도로 아십니까 하고 뭐 축지법 쓰고. 네? 학자가 축지법을 왜죠? 도인들 얘기하는 거 같은데. 옛날 도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축지법을 많은 분들. 근데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런 분들이었고 아, 뭐 허경영.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뭐 독립운동가로. 아, 허경영 팬 그리고 일제 앞잡이 희망. 아니, 왜곡하시면 안 되죠. 아, 왜곡. 네, 독립운동. 왜곡. 일본 가요 선호 왜곡. 아무리 남들이 인정해주지 네. 않아도 저는 꿋꿋이 나아가는 네, 독불장군 또라이 귀질 만나고 싶어요. 유신 스토커 네. 네. 자 오늘 좀 막말 이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도 이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또 이게 본인의 네. 아이고야 히릿 유튜브에서 스트레인저 시시포스님께서 늘 수고가 많습니다 라면서 10,000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코너 2회분을 네. 또 했다고 또 이제 뒤늦게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인데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100개를 제가 나중에 예. 방송을 하면은 네. 제가 첫 방은 유신님 방송으로 데뷔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약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 방송은 많이 까지 말아 주세요, 유신님.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30대라고 하는데 몇 살인지 모르니까 일단 급식 아 20대예요, 20대. 아 20대. 그러면 네. 제가 첫 방 할 때 20대 때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방 아니, 엉덩이 때려 주세요, 그럼. 아. 예. 그러면은 SM 선호자. 엉덩이가 아, 엉덩이가 이제 포인트죠. 네. 예, 네. 제가 나중에 유신님 이메일로 연락 드릴 테니까 제 코너 진짜로 마련해 주실 겁니까? 아니, 반응이 좀 워낙 너무 폭발적이니까 예. 네. 코원자의 SF 역사. 이거 힌트가 힌트다 있어요. 수익도 분배하십니까? 저랑? 아, 돈 지금 탐내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돈을 탐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운영비도 안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대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코원자님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수수료 제외하고 저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로. 뭘 주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가, 이거는 네. 코원자님 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아 정말요? 예. 아 정말요? 자 유신 힘내라 재밌습니다. 스카이님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10달러를 정말입니까? 정말? 예? 정말이지? 정말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수수료랑 세금 떼고
얼만데요, 그러면? 아니, 줘야 알죠, 그거를. 그니까, 그, 유튜브에서 쏘는 게, 그, 수수료 때문에 얼만데요? 이 사람 웃기 사람. 어, 돈의 노예가 됐어. 아니, 네? 지금 돈의 관계를 확실히 얘기해서 하셔야죠.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 이제, 이권 다툼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제 코너는 몇 시에 마련됩니까? 아, 그건 논의를 해봐야죠. 성격 급하신 분이네? 아, 일단. 네. 일단 코너가 마련되면은.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제가 그 시간 대비해서, 휴대폰 배터리. 자, 에프릴 스토리 필립님, 10달러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쓰도록 네, 하겠습니다. 휴대폰 충전 만땅 해가지고, 어디 산에서 내가. 산에서. 얘기할 테니까 전화 드려갖고. 네네. 집에서 이런 거는 좀. 쪽팔리 어머니한테도 좀 죄송하고. 아, 왜 죄송해, 갑자기? 아,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자, 불효자. 그리고. 아니, 불효자가 아니라. 베란다에서. 자, 연락하고 놀부근성. 네.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돈이 목적. 베란다에서. 예, 예. 소리 지르면서. 예, 베란다, 베란다에서. 잠깐만, 그거는 이제 층간소음 유발자. 중간사원 유발자가 아니라 다 문 막고 하고 있어요. 저는 피해를 안 주니까요. 아, 문을 막고 하고 있다? 그러면 호흡, 예. 호흡곤란, 걱정, 지금 저기, 그, 예방해야 되겠고요. 네. 그러면 땀내나 뭐 똥내 이런 게 많이 나겠네요. 문을 다 막고 하고 있으니까. 뭐 이메일로 제가, 지메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아, 라인 아이디랑 보내드릴 테니까. 자, 지메일을 좋아하세요? 예, 지메일로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이명박 지지자. 네, 라인 아이디로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네이버 충. 아, 라인 아이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이버 충. 거기로 연락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본인이 먼저 메일을 주셔야죠, 연락을. 그러니까 메일로 라인 아이디를 적어드릴게요. 라인 설치하시고. 네네. 거기서 추가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코너가 신청되면은. 네.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아, 모든 주제 본인이 다, 저기, 다 알 수가 있다? 아,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블로그로 성공했었거든요, 제가. 아, 블로그로? 제가 블로그로 성공했었는데, 정말 유명한 블로그였어요. 예, 팔았어요, 제가. 네, 블로그 허위 광고. 아니, 허위 광고가 아니라, 네, 사기 광고. 제가. 매매 제가 광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보는 눈이 좀 있는데, 사기 광고. 지금 유신님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광고. 들어보세요. 네. 유신님 같은 경우에는 전화 배틀이나 전화기구에 재밌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옥장판 판매. 들어보세요. 전화 배틀이랑 전화기구에 재밌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예, 예. 그렇게 짤방으로, 아니, 그렇게 3분 단위로, 1분이나 3분 단위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올리시면은 더 네네.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개수작. 개수작이 아니라 유신님 방송이 3시간, 1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손부죠.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유신님이 잘라서 약간 만들어주시는 게.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들었고요. 일단 본인이 저, 또 예. 돈을 요구하시니까 또 협상 단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좀 논의를 해봐야죠. 나중에 라인으로 또 얘기하시고요. 돈을 요구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저희가 운영비도 빠듯해서 만약에 이제 그것도 잘 구분해야지 아니면 또 제가 또 고소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블로그 유명. 광고를 또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식을 해가지고 이거는 저기 뭐야 예? 그 코원자님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수익 배분 예.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제가 계좌를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저기 계좌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계좌 가면 정지 먹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 수익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예. 모르는데 지금 본인이 방송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제가 하면은 뭐 유신님이 하시는 거에 보탬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보탬이 되는데 본인이 돈 달라면서요.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늘잖아요. 자, 이중인격. 네. 네. 시청자 수가 느니까. 안 늘면 어떻게, 안 늘면 본인이 책임지는 건가요? 안 늘면은 뭐 제가 바보 엔터 나가서 몸개그라도 하겠습니다. 얼굴이 저기 그 누구라고 그랬죠? 김우빈이요. 김은구. 김우빈이요, 김우빈. 나르시시즘. 얼굴하고 같이 이력서 보낼 테니까. 뭐. 예, 주제 파악 안 예. 되고. 약간 바보 엔터도 약간 고칠 필요가 있더라고요. 진짜 바보. 유신님은 뭐 편집을 안 하고 뭐 다큐처럼 볼 때 쭉 롱테이크로 찍는 거 좋아하시는데. 예.
약간 고쳐 그거 고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형 중독 고치는 거 좋아하고. 네. 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예. 본인의 성격이나 이런 개성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예.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예. 자, 본인은 김웅빈을 닮았다고 하나 김웅국으로 유추되고 있고 학교 폭력을 통해서 정의감을 깨우치고 배트맨을 존경하게 되면서 은둔자가 돼서 새로운 SF 철학을 깨달았고 성선설 아니 섬섬설섬섬섬성악설과 결합된 성태를 지지하고 과대망상 조현증 중2병 악마숭배 벤츠 빠돌이 벤츠 사랑의 안희정 지사 선의를 좋아하고 집단을 좋아해가지고 테러 집단 양성을 꿈꾸고 있고 간첩 연락책을 좀 좋아하고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고 히어로 중독이 된 상태에서 스판 중독 블랙 선호 이소룡 지지를 해서 절권도를 배웠고 삼신 할머니를 숭배해서 빨리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북한 후계 구도를 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엉덩이 포인트로 SM을 좋아하고 불효자라고 생각을 해서 베란다에서 방송하고 놀부근성이 있어서 돈이 목적이고 층간소음 유발자라고 호흡곤란하고 창문을 다 막아서 이명박 지지를 해서 지메일을 사용하고 네이버 충이라 라인을 선호하고 블로그 허위 광고 사기 광고 매매 광고 다단계 광고 옥장판 판매를 주로 했었고 유신이 일선부조하고 본인 이제 이중인격 나르시즘 주제 파악 안 되고 진짜 바보고 성형 중독으로 의심되는 자,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좀 여기 잘못된 게 있나요? 잘못된 게좀 많은데, 일단 유신님이 만족하시면은 네. 괜찮습니다. 유신이 만족하면 괜찮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다음 코너가 하더라도 돈안 받고 하시면 안 되나요? 제가 밥 사드리고. 아, 밥이요? 네. 유신님 만나왔고요? 네. 그럼 밥 사주고 술 먹고 뭐 이런 걸로 대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돈이 많이 안쏠것 같아서, 욕만 할것 같아서.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아, 근데 유신님 만나면 저 싸울 것 같은데? 왜 싸워요, 우리 둘이? 아니, 유신님이 약간 버럭하시는 성격이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로 뭐 팬모임이나 만나면 잘해줘요. 아무리 막 아, 예전에 막 정말요? 사람 사는 세상이나 막 막장지단 사람도 오면은 저는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줍니다. 아, 제가 약간, 저는 할말 하는 성격이라서, 아, 할말할 필요는 약간, 없어요. 만나서 술 먹고 밥 먹는데 할말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남자 사람 둘이서요? 남자 둘이서 뭐 사랑해 하실 거예요? 그럼 저뭐 아구빵 날아가겠죠. 뭐 나하고 뭐 그래요. 사랑하니까 같이 아, 침대에서 밥 잠을 자요. 먹는 뭐 거는 이러면 좀 유신님이랑 사업자 관계에서 네.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먹고요. 아, 사업자 관계예요? 예, 사업자 비즈니스가 지금은 인턴이니까 나중에 본인이 일단 이미 별 인턴이 되셨네요. 네. 예,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날라오는 거는 저한테 챙겨주시고 나중에 뭐 유신님 여유 된다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로 정회원 됐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닉네임이 코언자, 코 2차 대전, 코메이지, 코몰랑, 코스틸, 코대도, 코미가제, 코학자, 코중2병.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닉네임을 독차지할 수 있었나. 정말 최근 몇년 안에 뭐 그동안 뭐 코봉이나 뭐 코등이나 뭐 코행난 등등의 좀 중소규모의 그 참여자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또 다크호스가 등장한 겁니다. 배트맨을 존경하고 SF 철학, SF 역사관을 가진 기회가 되면 또뭐 이렇게 코너 계획은 좀 따로 하더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별도로 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분이 또 발신자 표시 제한이에요. 상당히 본인 관리가 아주 철저한. 자, 오늘 별도의 특집으로 진행된 유신과 코언자의 사드 배틀 SF 역사 특집으로 맛보기로 무려 93분 동안 100분 가까이 또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보기로 또 제공이 되니까요. 따로 제공이 됩니다. 유신 대그코 언자의 사드 배틀 해가지고 별도로 서비스가 될 예정이니까 코너나 이 먹쇼 다시 보기는 유신 저 유튜브 유신쇼 채널 M군 유신쇼 채널을 통해 하고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 다시 보기는 유튜브 뉴커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y.yuko.in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F 역사 특집 스페셜 코원자님과 특별한 시간 100분 가까이 했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100분 동안 SF 역사를 시청하시고 구역질이나 정신이 몽롱하거나 속이 미식미식한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내방하셔서 약을 처방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멀미 10배의 증상이 발효되어 고통을 극심하게 호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의 정신건강을 해친 점에 대해서 사자TV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코언자의 개인적인 철학은 우리 사자TV 뉴커와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기하였습니다.